오늘 남해몽이 경주 불국사에 가기 전에 먼저 들린 곳은 이곳 보문정입니다. 보문정은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대 명소인데요. 이곳은 조용한 오리온 모드의 자그마한 정장, 한국적 봄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특히 벚꽃이 필 때 오면 정말 아주 좋다고 하네요. 드디어 불국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파르파르파르파르 와. 제가 오늘 경주에 왔는데요. 어릴 때 수학여행을 왔던 경주 불국사에 왔습니다. 오, 기분 되게 좋아요. 불국사를 제가 오다니. 소나무가 되게 멋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해에서 군몽을 꿈꾸다 남해몽입니다. 남해몽에 온 이곳은 어디냐? 짜자잔! 바로 너무나 유명한 경주 불국사에 제가 왔습니다. 어릴 때 수학여행을 온 이후로 경주에 불국사를 온 거는 정말 처음인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또 너무나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주 불국사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추억 속에 있는 경주 불국사를 이모 저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가보실까요? 경주 불국사 가구식 석축가 범영루입니다. 오늘 남해몽 함께 볼 경주 불국사는 누구나 한두 번은 꼭 가본 곳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경주 투암산에 자리 잡은 불국사는 신라 경도광 10년에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짓기 시작하였고요. 해궁왕 10년에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조선 선조 26년에 외의 침입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버렸는데요. 이후에는 극락전, 자하문, 범영루 등의 일부 건물만이 그 명맥을 이어오다가 1969년에서 73년에 걸친 발굴 조사 뒤에 복원을 거쳐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인 극락전이고요. 이 법당에 모셔져 있는 금동 아미타 열애 자상은 국보 제27호로 8세기 중엽 통일 신라시대의 작품입니다. 불국사 경내에는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다보탑과 석가탑으로 불리는 삼청 석탑이 있고요. 자하문으로 오르는 청운백운교, 극락전으로 오르는 연하칠보교가 국보로 지정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는 당시 신라 사람들의 돌을 다루는 훌륭한 솜씨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소나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긴 자하문입니다. 석가모니부를 모신 대웅정 구역의 정문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경주 불국사 다보탑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삼청석탑이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게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대웅전이 보이고요. 경주 불국사 다보탑의 모습입니다. 아, 멋집니다. 대웅전 글자가 시원합니다. 사문이고요. 오른쪽은 삼창석탑이고 다보탑의 모습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불국사 대웅전이 되겠습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다보탑이고 오른쪽에는 대웅전입니다. 모가나무에 모가가 열렸습니다. 불국사 비로전에 모신 금동 비로자나 불자상과 극락전에 모신 금동 아미타열의 자상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유산도 당시에 찬란했던 불교 문화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1995년 12월에 석굴암과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요. 이런 장소도 되게 운치가 있죠. 여긴 비로전이고요. 금동 비로자나 불자상 국보를 모신 정각입니다. 비로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경주 불국사 사리탑이 있습니다. 사리탑입니다. 나한전입니다. 아, 이렇게 하게 되는구나. 아, 이런 데가 너무 좋습니다. 나한전은 이렇게 작은 돌탑을 되게 많이 해놨어요. 나한전 뒤쪽에 있는 돌탑들입니다. 오늘 저는 경주 불국사를 와봤는데요. 우리 경주 불국사는 아는 듯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규모에 놀라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익혔으니까 다음에는 제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와서 더 찬찬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오시면 경주 불국사 꼭 방문해 보시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에서 구운몽을 꿈꾸다 남해몽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얏!